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많은 분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근손실이 일어날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일반인 수준에서 유산소와 다이어트로 인한 근손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는 덩치도 좀 있어 보이고 근육량도 꽤 되는 것 같았는데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 근손실이 왔다고요? 그건 애초에 근육이 아니라 단단한 살을 근육으로 착각하고 계셨던 것 뿐입니다. 사실 근손실은 그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근육을 잃게 된다는 뜻으로 애초에 잃을 근육이 없는데 근손실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실제로 대부분의 일반인분들의 경우 칼로리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제한해 나가면서 정기적으로 무산소 훈련에 병행하고 그에 맞는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한다면 딱히 근손실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근손실을 걱정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근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논문에 근거한 한 가지 방법을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연구원들은 총 10명의 실험자들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2주 동안 모두 동일하게 저칼로리 식단을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실험이기는 했지만 분명한 교훈점을 얻어내기에는 충분한 실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실험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밤에 8.5시간을 자도록 하였고 두 번째 그룹은 밤에 5.5시간을 자도록 한 뒤 이 두 그룹을 비교 관찰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숙면을 취한 첫 번째 그룹에서는 2주 동안 평균적으로 약 1.4kg의 체지방 감소와 1.5kg의 근육량 감소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밤에는 수면 부족을 겪은 두 번째 그룹은 평균적으로 약 0.6kg의 체지방 감소와 2.4kg의 근육량 감소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체지방 감소와 근육량 보존 측면에서 수면이 부족한 그룹이 숙면을 취한 그룹보다 약 60% 가까이 훨씬 더 비효율적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죠. 물론 해당 실험 참가자들은 모두 운동을 병행하거나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식단을 진행하진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동일한 조건에서 수면이 근손실 예방과 체지방 감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실험 결과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의 경우 대사량이 현저히 떨어졌고 칼로리 제한에 대한 신경 내분비 적응도가 올라가 지방은 덜 태우고 근육은 더 많이 잃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과 식단에 대한 부분은 나름 철저하게 계획하지만 수면과 휴식에 대한 부분은 따로 계획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말로 진지하게 버크업 혹은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에는 식단과 운동뿐 아니라 언제 잠자리에 들고 언제 일어날지와 같은 수면 시간 역시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듣고 나세요.